이 사건이 뭐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이 관련해서 위약금을 이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남는 것이고, 일단은 그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를 조금 보면 이게 사실 뭐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속 계약 해지를 할때그 계약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그런 통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가끔 소속사에서 전속 계약 해지를 바로 통지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기로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뉴진스가 그 시정 조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마음을 먹고 계약 해지 의사를 결정을 한 다음에 시정 욕구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한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 시정 조치 여부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결정하려는 의사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사안이 사실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하이브와 어도어 측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경영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 가운데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한 어떤 향후 대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신뢰관계가 훼손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법원에서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느냐를 앞서 다투기 전에 우선 이 쌍방의 관계가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이 되어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아니다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는 이미 갈등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고 수습이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하이브 쪽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14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법원에서는 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봐서 우선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서의 기재에 따르거든요. 보통은 그 대형 기획사에서는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투자한 부분이 많고 아티스트가 언제 계약 해지가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남기고 회사 측에 소유로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는 그냥 떠나는 걸로 보통 계약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상세 내용은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것 같아요. 위약벌 규정도 그 계약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의 어떤 기재에 따를 때에는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혹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에서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수를 곱해서 위약벌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도어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 매출액이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위약금이 수천억,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건이 뭐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이 관련해서 위약벌을 이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남는 것이고, 만약에 뉴진스 쪽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 전속 계약 해지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벌을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도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티스트가 임원진들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아티스트의 어떤 존폐 위기가 흔들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민 대표랑 하이브 쪽의 갈등에서 더 불거져서 좀 특이한 케이스로 민진 대표가 이제 뉴진스 아티스트 성장시킨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보니까 뉴진스한테 제일 피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통상적인 지금 상식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뉴진스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 회사의 문제점들이 밝혀진 부분도 사실 조금 일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건이랑 뭐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큰 일을 만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도
뭐 이렇게 대형 기획사를 했을 때에는 웬만하면 합의도 잘 되고 크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정도의 문제를 밝히지 않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근데 좀 특이한 건그 임원이랑 경영진 간의 갈등이 결국 소속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사유로 불거진 사례거든요. 통상적으로 소규모 기획업자에 관해서는 사실 이런 갈등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아티스트를 성장시키는 대표와 실제 회사의 대표가 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형 뭐 전속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 아티스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뭐 임원진 등에 대한 이제 대우라든지 관리 같은 거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아티스트를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교훈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담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피프티피프티 사건이랑 비교하는 여론도 좀 있긴 해요. 그거에 대한 좀 차이점을 꼬집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프티피프티 사건이랑 사실 이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간에 이게 아티스트와 직접적인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영진 또는 운영하시는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 비슷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쪽은 그 하이브 자체와 뉴진스 자체의 갈등이 한 번도 수면화가 된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지금 그 내용증명 시정 조치도 보면 과거에 하이브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 요구하거나 문제 삼는 내용은 없고, 이제 이 경영진 간 갈등을 이용해서 계약 해지에 이른다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피프티피프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와 그 대표 간에 어떤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사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